근데 정미의병, 이렇게 의병 운동도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사회적으로. 군대 해산했으니까, 그지? 다 정경들이 전부 다 의병이 됐는데, 애국계몽 운동합니다. 신민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새로운 국민이 되자 하면서 배들 안창호, 배들 양기탁, 이러는 사람들. 그래서 비밀결세단체 만들어서 국가 회복하자. 근데 뭐라? 요 비는 국민이지? 왕이 없어요. 국민은. 백성은 왕이 있어요. 백성은 신하니까. 근데 신민회니까 국민이잖아. 국권은 국민이 있다. 그게 공화정이야. 그러니까 비밀결사를 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니, 양반들이 싫어할 거예요. 왕 없다 그러면. 근데 이 공화정을 하려면 애들이 똑똑해야지. 국민이. 그러니까 오산학교, 오산에다가 대성학교, 이렇게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거기다가 민족 기업을 만들어서 돈 벌어야지. 도자기 예산, 태극 서관이에요. 태극 서관. 책 파는데. 독립운동하면서 만주의 삼원보라는 지역이에요. 지역. 삼원보라는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 만들고, 신흥학교도, 신흥학교. 신흥무관학교. 가지고 독립군 장성하는 무관학교. 군사훈련 학교 만든 거야. 근데 나중에, 백오인 사건, 일제가 조작했어. 백오인 사건이라고. 그런 다음에 독립운동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놓고 그랬어, 그냥. 거기에 딸려들어가지고 해체됐어. 백오인 사건 알겠어요? 일제가 조작한 거? 국채부상운동은 국가 채권. 일본이 뭐, 시설 만든다면서 막 차관 강요해 갖고 자기 돈 갖다가 자기들 필요한 거막 만들었잖아. 그 빚을 졌잖아. 그러니까 대구에서 서상돈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빚진 거, 빚이 없어야 사람이 당당하니까 국채 바꿔버리지, 바꿔버리자,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이야. 똑같은 거야. 대한매일신보에 언론에 기재해서 전국으로 확산했어. 그러니까 담배 안 피고 술 먹고, 욕까지는 할수 있잖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갚으려는데 통감부가 방해를 한 거야. 못 모으게. 됐어요? 국가의 빚을 갚아서 경제적으로 자주성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방해를 해버리는 거지. 자, 근대 교육 보시면, 동문학, 통역관. 왜 그러냐? 외국 애들은 많이 들어오니까, 그치? 외국 애들. 유경공원, 가르친다, 유경공원. 양반자주. 신시착에 영어도 가르쳤네. 유경공원. 육성한다는 거네, 운영하고. 원산학사. 이게 뭐 공립이잖아요, 동문학. 공립, 나라에서 세운 거고, 사립은 개인이 세운 거. 원산에다 생긴 거야, 사공, 생긴 거야. 최초의 근대식 사립시설. 배제대학 알죠? 이화여자대학 알죠? 이게 배제학당, 이화학당이야. 개신교, 기독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거야. 목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사립학교, 원산학사, 이거는 함경도 원산이니까 거기서 만든 거죠, 그죠? 관민이 학거만 했지만, 그치? 사립이고. 자, 그 다음에, 국학은 국사연구야. 우리나라 학문. 그러면 국어 한문 섞어서 치는 책. 국문도 썼다는 거야. 한문만 안 쓰는 게. 국문도. 한글도. 국문연구소 설립하고 주시경 한글학제. 지석영 학자. 우리만 연구. 역사에서 신채호와 조선삼고사 박은식의 한국사통사. 민주자주정 국권의 구를 내서 이게 역사학자야. 언론은 한성 순보는 한성이 서울이요. 순보. 순수하게 매일 신문, 최초 신문. 정부가 개혁 정책 알리는 정부가 알려주는 한성 서울이고. 독립은 독립문 이런 거 미국파잖아. 최초의 민간 신문이야. 그래서 영문판도 있어. 제국 신문은 뭐라고? 저이 고종이 황제국이잖아. 순한글로 만들어서 서민들하고 부녀도 보게 했어. 황성신문은 국학문 혼용체로 여기 아까 나왔지? 황제께서 시리아 방송되고 나라를 뺏겼으니 하면서 펑펑 울었지 장전이. 대한매일신문은 매일매일 주는 건데 배들과 영국인 매들하고 양기타기 발행했어. 그래서 국채보상운동도 하고 신문. 자, 우리나라 근대 시설 도입했다. 일상생활 편리해지고 뭐 전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박문국은 신문 같은 거 발행하는 거야. 출판 인쇄.
기기는 기계, 전화는 환, 이 운전해가지고 환, 돈, 몇 환, 몇 환. 돈 말하고 화폐 만드는 거야. 전도 돈이고, 전화. 광해원은 광해원, 최초의 서양식병원. 알렌, 광해원. 철도도 개통하고, 경인선은, 이게 경서울이요. 서울과 인천, 서울과 부산, 서울과 의주. 의주는 요 끝에요,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신의주, 의욕이지, 의지. 네. 여기 서울, 여기 이거부터 했지, 경인선. 네. 그 다음에 경부선 했지. 네. 경의선 했지. 그 다음에 완주에다 철도는 로면 뭐라고 더 출범하겠지. 그렇게 쳐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서울에선 전차 운영도 하고, 전차, 전기차. 경복궁에 최초의 전기시설 했고, 공고가 정부에서 건물에 전기, 전화, 전화기 도급했다고, 띠리링. 문자 변화, 이게, 신소설이 이 당시 개화기 소설을 말하는 거야. 자유종, 금수의 이록, 동물들을 회의하는 거, 자유종, 신채시, 뭐, 자유사상 알려주는 거, 신채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 해서. 소년이야, 뭐, 야망을 가져라, 이런 거 비슷하고. 원각사, 최초의 서양식 극장, 원각사. 그 다음에 창가, 창가, 경부철도가, 이런 노래요, 노래요, 노래. 네. 종교는 천도교.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 동학. 대종교. 단군사상 계승한, 대종교. 나철오교. 그래서 유교, 박은식. 박은식. 박은식이 뭐, 유교에 대한, 글 쓰고 그랬지. 불교 한용운,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이런 거 쓴 사람 불교, 개혁운동. 양복도 늘어나고 커피, 케이크 등 서양 음식도 들어오고 서양 건물도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지. 그 일제 강점기 되기 시작하면서. 네. 됐나요? 네.